꿀.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뵙는데. 저 4주 만에 뵙고. 아, 예, 저번에 아, 네. 좀 아프셨다 그러셨는데 네. 괜찮으세요? 아, 예. 아, 네네.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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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에 아프면 괜히 신경 쓰이는 게 네. 혹시나 코로나로 오해받을까봐 아, 아프지도 맞아, 맞아. 예, 아프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감기. 맞아요. 감기하고 코로나 증상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배를 먹고 있었어요. 네, 네 배를 먹고 있었는데 네. 이게 신고배라고 하는데 신고배. 오니까 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일단 하나씩 드시죠. 네, 네. 하나씩 드시고 자, 네. 아 전문가님들 요즘에 굉장히 실적들이 좋으세요. 막 하늘을 날라다면 신고가를 맞추고 신고를 전문가들? 응, 들. 내가 아니고? 응. 나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오팀 원오브데. 야 원오브데? 응.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달간 상승률 1위야. 유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실검도 나왔습니다. 맞아. 제가 유바이오로직스 6,500원, 7,500원 매집하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아니 뭐 6,500원 얘기한 게 2만원 넘었더라고요. 뭐였지 그런 종목 있었습니까? 좀 어색했어요 지금 질문. 컴퓨터가 아니라서. 제가 원래 인증 같은 걸 하라고 안 해요. 네네. 뭐 5% 10% 20% 인증해서 뭐예요. 네네. 그건 내가 항상 대도의 길을 외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 인증하려면 네. 100%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랬더니 인증이 안 나와요. 없나 봐요. 네? 없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고? 100%짜리는 많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번에 유바이오로직스로 이제 100% 넘기고 얘기를 했죠. 이건 불공평하다. 네네. 어? 맨날 5%, 8%, 10%짜리 짤짤이 인증을 그렇게 해달라는 전문가는 회원을 막 유입하는데 네네. 나처럼 대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네. 30%는 인증도 안 하는 전문가는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도의 길을 안 간다. 네네. 앞으로 짤짤이의 길을 갈 거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회원님들이 짤짤이도 인증을 해줘. 어, 진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3%도 인증을 해줘. 근데 삐질까봐. 아이고. 아이고. 신고가 마저 드셔야지. 아니, 내 짤짤의 길이라고 하니까 신고가 날라가네. 52주 신고가 날라가. 짤짤의 길 얘기하니까. 바닥에 던져버리셨어. 나 지금 좀 전에 유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자화전자도 네.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름 네. 살려드리려고. 아니, 뭐, 자화전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 전기도 50% 인증샷이 나오고. 네, 동국제약이나 뭐 LG약이나 이런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노바렉스도 있잖아요. 네, 노바렉스나 뭐 되게 많은데. 그 다 잘 가지고 지금 극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뭐 100% 이상 승률도 나고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 지금 아, 100% 이상 났어요? 네, 130% 정도 지금 아직 팔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 그거는 우리 저희 전체 방에도 다 말씀을 작년부터 드린 거라서 130% 왔다고? 네,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보유 중입니다. 뭐 저는 아, 나도 인정해. 100% 네. 이상이면 인정해. 네. 또 20% 30% 인정하고 그럴까봐 네네. 여기 자리 없는 성렬이 형 30%는 네. 마치 난리 어쩔 수 없어요. 자리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자리 같이 한번 리듬을 해봤는데 네네. 그 경우 10% 이상이 나면 잘했을 때 일어나더라고. 아. 그러니까 막 올라갈 기준이 보통 1.5% 이상 되려면 이제 막 올라가더라고요. 형 웬만하면 막이라는 형용사는 우리가 웬만하면 20% 뭐 10% 이럴 때부터 쓰는 게 어떨까요? 했더니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게 어디야. 그러시더라고. 아니 나 권 대표님이 왜 고혈압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권 대표님 거를 이렇게 보면은 올라간 게 많아요. 단기로 쭉쭉 올라간 게 크게 날마다 벌어지고 있으니 날마다 일어나시니 고혈압이 안 오셨어요. 아 그러네. 그거를 2%대부터 그렇죠. 아니 최근에 막 하루에 막 15% VR 두 번 세 번 찍고 같은 종목을 먹고 또 먹고 막 그러시는데 아. 2%부터 그렇게 흥분을 하시니 변동성이 근데 어쨌든 저희 네. 그 우리 멤버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들이 5월 6월보다 7월이 훨씬 실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아마 아무래도 그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파고드는 부분이 다행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빛을 본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글로벌리하게 또 네. 놀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그렇죠. 주에
저희 네. 우리 오 팀장님께서 그렇죠. 이 코로나에 파국을 뚫고 파국을 뚫고 미국에 네, 지금 비행기표를 끊으셨어요. 조금 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제가 혹시 뭐 놀러 가는 거 아니냐, 네네. 휴가를 가면서 뭐 뭔가 탐방을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네. 제가 휴가로 괌을 끊었거든요. 네네.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괌은 놀러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괌은 놀러 가려고 했고요. 괌, 호텔, 네. 그다음에 저 렌트카까지 다 예약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그거 있잖아. 환불하면 수수료 네. 나오는 거. 네. 환불 수수료를 내면서 취소를 다 하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데, 물론 사실 요즘 잘하고 있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 전문가는 정말 솔직해야 되지 않나. 회원 앞에 진실해야 되지 않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잖아요. 전기차는 진카, 수소차는 뻥카. 전기차는 쇼게임. 네. 수소차는 쇼, 드라이버 쇼, 전 얘기했는데. 수소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를 해보면 알 거야. 네네. 수소 경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소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수소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소차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고혈압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아, 지금. 그럴 수 있어. 지금 그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고혈압 환자는 우리 한국인을 조카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료전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버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륙의 수소 버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소의 패밀리카로 인구 밀집 지역은 어렵다. 왜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충전소의 안전성.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대륙이다 보니까 좀 한적한 곳에 수소 스테이션을 하면 위험성이 적겠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1000km 이상을 달리는 기본적으로 대륙을 횡단하는 이런 거는 규모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버스, 우리 안 매니저가 얘기했던 LPG 차의 대용 같은 그 정도 포지션은 가능한데 마치 수소 경제가 무슨 테마성, 무슨 구름 같은 이런 과대망상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그 발언을 했어요. 하고 나서 네네. 태클을 좀 받았습니다. 받을만해요. 네. 태클을 좀 받았는데 수소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수소에 들어가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을 자꾸 비틀려고 하시면 저는 제 주관적인 진솔한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잘 모르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는 그러면 안 돼. 어쨌든 그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직접 탐방을 갑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직접 내가 가서 현장을 보고 오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딜 가냐면 테슬라가 미국의 공장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이제 치열하게 경합을 하다가 결국은 오스틴 텍사스의 주도인데 거기 중심부에서 약간 동남쪽에 수소 트럭 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가 수소 트럭 공장을 세운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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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가서 오스틴 텍사스 답사 한번 해 보는 거니까. 아, 근데 저는 삽이 털었어? 시장을 좀 지켜야 돼요. 아, 시장 지켜야 네. 돼요. 한국 시장은 제가 지킬 테니까. 네. 좀 미국 시장 가서 테슬라 안 빠지게 네.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테슬라는 빠져도 되고 일단 네네. 제가 혹시라도 좀 잘못 말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 테슬라 혹시 그 갔다 와서 큰 그림 아니에요? 갔다 와서 내가 잘못 말했다 이러려고 지금 큰 그림 아니야? 나 될 것 같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보다가 내가 거기 면피하러 가는 거야. 네?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착해지죠. 망했잖아. 내가 얼마를 쓰는데 거기다가. 지금 욕을 많이 드셔가지고 목이 비틀릴 뻔 하시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도피를 미국으로 도망가십니다. 경비 돼. 안 매니저님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 두 개를 그렇지. 또 가지고 와주셨어요. 수소 얘기 좀 해주지. 수소 발전소 준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 이외에 수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걸 좀 조사를 해오셨어요. 한번 또 우리 또 엘리트, 네, 엘리트 아니십니까? 몇몇 방에서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예, 이틀 전인가 그 대작가 부생수소 발전소가 그 처음으로 이제 세계 뭐 최초이자 가장 크게 이제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수소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처음은 아니고요. 그 10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가장 큰 것도 따로 있어요. 경기 화성의 그 경기 그린 에너지라고. 예.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아니라 이게 부생 수소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생이라는 거는 가스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석유를 소고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또 부생 수소 같은 경우는 소를 잡으면 나오는 그 부산물들 있죠. 곱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산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단지, 3대 석유화학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산 그린에너지라는 지금 부생 그 가스발, 수소발전소가 있고요. 제가 이거는 그 전력 매니지는 그 발전소 운영은 한화에너지에서 하는데 전력 사고 팔고 관련돼 가지고는 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이고 있는 건가요? 그 에너지 가지고 뭐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미 준공이 되고선 발전을 시작을 했어요. 한 두 달.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자투리로 조금씩 쓰다가 버리던 걸 이제 수소 경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냥 모아서 쓰자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예. 대산 발전소 준공을 하면서 예. 저기 전화를 해봤습니까? 전화. 네. 갑자기 전화. 전화는 아직 안 해요. 아, 전화 안 해요? 아, 테슬라에 전화하셨어요? 오스틴 공장에? 아, 전 전화하려고 가잖아요, 지금. 아니, 전화하고 가야지. 사람을 알아야 전화를 하지. 약속을 하고 가야지. 아니, 가서 만나야지. 응. 만나서 전화를 이게 주고받고 저기 와서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다 해보고 그럼 거기서 수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수소가 주로 어디서 납품이 되고 어디서 쓰이는지 그것까지 준비를 하셨어야죠. 다음부터는 네. 다음부터는 전화를 많이 해서 네. 전화 통화 내용 올려주시는 걸로. 아니 전화 안 하세요? 전화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안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와서 저 리딩하면 네. 거의 장중에 전화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톡방에다가 팀장님 전화 중이세요. 그러니까 아, 나는 계속 물어봐.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쪽 산업이 그 시스템을 좀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풀어주세요. 이게 석유화학단지에서 이게 한화에서 직접 그냥 공급을 해요. 그 수소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발전소 입장에서는 한화가 그 석유화학단지에 나온 그 수소를 모아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거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사실 경기 그린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 경기 그린 에너지는 부생수소가 아니에요. LPG를 가지고 가서 LPG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에 대해서 수소를 에너지로 써가지고 발전하는데 이 발전량이 지금 대산이 한 50메가와트 경기 그린 에너지가 58메가와트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 풍력 그 바람개비 발전소 있죠. 그거 한 지금 25개 정도? 그냥 돌아가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식 관점과 산업 관점이 약간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 매니저님은 연구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쟁이란 말이야. 주식쟁이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대산 수소는 석유화학 산업 단지에서 어차피 발생하던 수소를 부생 수소를 아예 제대로 준공해서 한번 모아보자. 요거고 경기 에너지는 그냥 가스 넣어서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면서 수소를 만들자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큰 의미가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수소 발전소가 만들면 이 수소를 어디 납품하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가잖아. 그럼 누군가가 가져가서 뭔가 돈을 받고 팔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뭐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매출처가 어디 있는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전화의 결과 상관없이 적자입니다. 아니 적자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돈을 그제 뻥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직... 지금 제가 이거를 굳이 얘기를 이 타이밍에 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입지가 수소 에너지를 쓰려면은 수소가 남는 걸로 많이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발전소가 이게 작은 발전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망이 있고 이런 데서 그냥 바로 만들어서 전기를 보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력도 없고 수소를 갖다 댈 수도 없는 데는 LPG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응.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했었던 그 수소가 클린 경제냐? 응. 여기서는 모순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는. 그치. 거. 어차피 LPG로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그쵸.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소 산업, 이미지 산업. 응. 대상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남는 걸 쓰고 하니까 이 저기 여기다가 설비를 공급한 두산 퓨얼셀이나. 그치. 그 다음에 경기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설비를 공급한 게 포스코 에너지가 공급을 했어요. 그치. 그리고 그 LPG 가스를 삼천리가 사가지고 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전력 발전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력 회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LPG 가스 3천리가 공급했어요. 네, 3천리.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주식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한전 우리가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관점에서는 약간 성장 모멘텀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돈을 아직 그 벌기가 힘들고 정부 규제가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지금은 이제 성장 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나중에 좀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제가 테슬라 네. 갔다 옵니다. 테슬라 항상 갑자기. 아니 다음 주에 네. 호스팅 가서 찍어 오겠다고. 그렇죠. 가서 저기 중간에 영상 많이 찍어 주시면. 영상을 많이 찍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유튜브 네. 저희가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올 그 컨덕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테슬라 오스틴 공장 방문기를 만약에 올리면은 아 네네. 저는 유튜브를 찍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네. 제 컨텐츠에 만족하면 감사하다 네. 이런 마음으로 찍고 있어서 사실 뭐 조회수 이런 건 제 귀에 들어오진 않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수수의 영상이나 좀 올려야 돼. 영상이나 영상을 같이 올리기로 놓고서 아니 사진을 찍어줄게요. 사진을 찍어올게요. 미리 지도로 다 봤는데 네. 지금은 그냥 저기 정글이에요. 물 이렇게 거기 왜 가요? 왜 가요 정글에? 가서 생태계를 네. 보고 오는 거지.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생태계를 왜 보고 와? 이미 다 여기서 건데. 이제 주식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는 테슬라가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부지를 머스크도 답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난 가서 머스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난 궁금한 거야. 그럼 머스크 책을 다 조사하고 테슬라 자료를 조사하고 테슬라는 왜 오스틴에 들어갈까? 그러면서 오스틴의 테슬라의 전략을 막 연구를 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친구는 한참 후에 시작을 해. 여러분, 우린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그 수소차는 사실은 같은 생각이에요. 뭐 제가 저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봐봐, 근데... 이 엘리트도 이렇게 생각한대잖아. 아니 근데 수소차는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수소 트럭으로 가야 된다. 수소 트럭도 트럭이지만 우리가 요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거 하는 업체는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수소 비행기랑 수소 배는 딱 뭐냐면 전기 네트워크 선이 잘 깔린 데는 사실은 수소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로 공급하는 게 효율 면에서도 실질적인 면에서도 난데 전기 네트워크 그 전력망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 그래서 대형 트럭이 나오는 거고 뭐 군 수 물자가 나오는 건데 수소 비행기랑 수소 배 같은 경우는 특히 배는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네덜란드에 이제 뭐 그러니까 아이로디프트라는 예, 랩에서 실제로 가시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뭐 나랑 생각이 똑같구만. 어쨌든 수소는 크게 가야 돼. 네, 우리가 올 초인가요? 그 폴더블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벤더들이 선정되고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주가들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는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일정을 좀 조사를 해주셨거든요.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시리즈 언팩을 온라인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미국에서 계시니까 낮에 보시겠어요? 낮에 우리 그쵸? 또 테슬라 부지 거기서 좀 그 이 땡볕에 한 바퀴 돌려면 무지 덥습니다. 가서 지금 뭐 거의 한 40도 된다 그러는데 또 제가 제 한번 희생해서 한번 또 부지 답사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테슬라 부지 답사기는 진짜 꼭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거기 그냥 물밖에 없어 지금. 아니 근데 왜 가냐고. 차가 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야 원래 좀 바닥부터 공부했나니까 바닥부터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나는 거기서 앨런 머스크를 상상해. 머스크가 이 초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 자리에 딱 서서 머스크의 생각을 나도 읽어보고 싶어. 근데 난 정말 공감하는 게 저도 뺀질나게 여행을 다녔지만 뻘밭에서도 진짜 뭔가 기운이나 약간 그치 있어. 기운을 느껴보는 거야. 그거야 그치. 우리 꿀농부 권 대표님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지. 이 자리가 그런 거 다음 방송에는 이 자리 때문이야. 다음 방송에는 제가 한번 여기 앉아봐야겠어. 잠시만요. 저도 그렇게 되는지. 일단 이 일정이 수요일날 밤 11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밤 9시에는 수요주식회랍니다. 개보린이. 아마 저희가 오늘 설명이 부실해도 개보린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으로 지금 수요주식회 좀 늘었습니까? 인원이? 이제 한 300명 정도는 보신 것 같고 지금 아마 올해 안에 1000명 정도가 동시 생중계가 예상이 됩니다. 1000명?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주에서도 와요. 오팀장님 그 고객분들이 한 300분 되실 거 아니에요. 300분 오시고 우리 권 대표님 고객분들 300분 오시면 한 1000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발 수요 주식회 좀 봐주세요. 이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수요 주식회 때 비록 미국의 테슬라 부지는 못 가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한다고요. 수요 주식회 때 실시간으로 테슬라 부지를 연결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결해서 좋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띄우고 그게 영상통화하면 될까요? 영상통화로 알겠습니다. 우리 테슬라 부지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스틴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스틴에 얼마나 며칠 있으실 예정이시죠? 아니 숙박은 달라스에만 있고 오스틴은 운전해서 갔다가 새벽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150km 달리는데 살짝 옆에 지나가는? 아니요. 그런 건가요 혹시? 오스틴을 가는 거죠.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달라스에서 오스틴까지 3시간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코로나가 어디서 나오냐면 중간에 가스스테이션 거기에 화장실에서 나와요. 아. 그래서 달라스에서 오스틴을 가려면 중간에 참고 가야 돼요. 아, 그럼 오스틴 네. 테슬라 부지에서 네. 화장실에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 아, 있어. 맙소사. 거기 갈 때 밭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 저는 하고 나면 어떡해? 어? 저는 하고 나면 어떡해? 아니, 플로리다가 아니야, 거기는. 나 제가 5년 후에 테슬라를 살 예정인데 네. 오스틴 공장에서 나오는 건 안 살려고요. 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공장에 있는 거 그냥 살게요. 아니, 오스틴에서 파는 거는 대형 버스라니까. 오스틴에 사실 생각해 아니 오스틴에 오스틴에 전기차도 팔아요. 전기차 전기차도 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제네시스 좋아요. 아니 그 아니 지금 이번에 테슬라가 오스틴이랑 오클라호마인가? 네. 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를 경쟁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스틴이 된 건데 그 오클라호마인가 거기다가도 머스크가 계속 사업을 확장해서 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에,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 미국 에너지 공부라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 연구의 메카가 그 텍사스랑 오클라호마잖아요. 서울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주산업 휴스턴까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싱크탱크가 오스틴이기 때문에 맨날 저한테 미국 얘기할 때 제가 콧방귀도 안 꼈는데 오스틴 얘기할 때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오스틴에서 살 뻔한 적이 있어서 아니 안 매니저님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금 애플에서 삼성 아니, 온라인 진행해서 종목 이름이 뭐예요? 지금 거의 끝나가요 우리 지금. 갤럭시 부분의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스마트폰은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 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핸드폰도 네. 그 삼성의 신제품이었는데 네, 네, 네. 이게 굉장히 저가에 뭐 거의 아주 저렴하게 지금 팔렸죠. 그럼 저 주세요 그러면. 네네. 네. 이게 없으면은 네. 그 저기 리딩 할 수가 없어서 네네. 그래서 지금 폴드하고 원팩 네. 행사가 나오는데 제가 네. 스마트폰 이야기를 저도 잠깐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금요일 날 찍고 있는데 그쵸. 어제 밤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사상 최대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쵸. 이 코로나가 4, 5, 6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애플이 그 정도 하면 삼성전자도 꽤 선망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못 오른 부품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하신 일정 자체가 갤럭시의 신제품 뭐 폴드나 노트 22 언팩 행사가 8월 5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 방송이 나올 때쯤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신제품들이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우리가 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네. 가지고 계셔가지고 50%씩 뭐 이미. 네. 근데 50% 수익 나고 두 배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 종목들은 개보는 TV에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련 정보를 봤더니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BH, 캠트로닉스, 이노스 첨단 소재 잘 가져오셨고요. 제 반년 전 투자 종목이네요. 네, 저는 이거를 굳이 오늘 얘기했던 게 사실은 우리 오래된 회원분들보다도 최근에 신입 회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일명 주린이분들. 네.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니까 리딩을 하셔도 그리고 이제 딱 사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는 이 삼성에서 이번 지금 종목들이 보면은 스마트폰을 위한 종목이라기보다는 그 새로운 포터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종목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신제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나서 종목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수요일 날 네. 저한테 전화 연결하시면 네, 네. 제가 뭐 테슬라 가 있으면 좋은데 혹시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 달라스 있을 테니까. 네. 예. 그 뭐 일단 전화 연결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네. 괜찮을 네네. 것 같고. 일단 두 가지 정도만 간략히 네. 30초 안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코로나가 4, 5, 6월에 심각하게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외국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존이나 방금 말씀드린 애플 같은 회사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분기가 역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그 전체적인 코스피 있는 코스피 상장 전체 기업은 한 40% 정도 실적이 꺾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단위로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전분기 대비 좋게 나온 이제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흑자가 난 자동차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뭔지 아세요?
테슬라하고 현대 딱 두 개가 전 세계에서 흑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선방을 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잘할까를 상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서울반도체나 네이버나 LG와 뭐 풍산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중소형주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네, NHN이 대주주인 회사인데 지금 코로나로 되면서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이런 거가 발달이 됐잖아요. 아마존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미국 사람들은 사실 그 이제 장을 보거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마트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미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들은 게 미국도 마치 우리 마켓컬리나 쿠팡처럼 어디예요? 그 LA입니다. LA 캘리죠. 애틀란타도 분위기 확 바뀌었어요. 애틀란타 지금 제 지인이 저번 주에 2주 전에 이민 갔거든요. 와, 일주일 만에 확 달라진 확확 달라지고 있대요, 지금. 미국이 진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예전에 쓰지 않는 거를 우리가 지금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 그게 산업이 되고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 언택트나 온라인은 코로나가 진정이 돼도 이 습관은 아마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코로나 자체도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폭증을 하면 그걸 관리해주는 ADC 시스템이라는 걸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오링크라는 회사인데 올해 6월에 그 경남에 NHN이 한 5천억 정도 투자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는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증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를 볼 것 같아요. 시총이 얼마죠? 지금 1,100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100억. 500억대 얘기했으면 내가 이거 대도 종목으로 같이 밀어줄 텐데 네네. 1,100억이라 약간 아쉽지만 네. 뭐 그래도 제가 워낙 까다로운 거니까. 네네. 근데 500억대 종목을 조심하셔야 되시는 게 네, 500억 대에서 못 올라가고 오래 있으면 기업이 존폐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네. 아마추어 하수 얘기고 자꾸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네. 지금 오늘 자신감이 네. 원래 넘치시는데 아니 눈빛이 유바이오로직스 그래프를 보면은 저 자신감이 근원을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유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이면 이렇게 자신 없어요. 아니 그래프가 오늘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고 봤는데 난 완전 지수함수 있죠. Y 골 그 E X승 와 이쁘더라.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거 네 대도의 길을 이제 매주 이제 매주 대도의 길을 네.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네. 아무리 공부를 해보고 또 해봐도 역시 대도의 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경제학,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경제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한국은 계량 경제학 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행동 경제학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행동 경제학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노벨상 많이 수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논문을 두 개를 좀 뽑아왔는데 또 행동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도 잘하십니다. 전통 계량 경제는 주식 투자 잘 못해요. 후행이고 막 데이터 위주로만 봐서 근데 이제 행동 경제학자 분들은 되게 잘하시는데 오늘 실러 교수 논문이랑 탈러 교수님 논문 가져왔습니다. 둘 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탈러 교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 저평가 바닥에 있는 주식들 3년 바닥에 있는 주식들과 고평가 굉장히 그 성장주로 각광받는 주식들을 3년간 투자해서 수익률 비교해 봤더니 그 다음 3년을 봤더니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월등히 좋더라. 그래서 이거를 오버 리액션 효과. 그러니까 성장주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혹시 그 논문 90년대 나온 거 아니에요? 또 봤다 그러게? 알았어. 그게 아니라 훌륭해. 지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그냥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에서 오버 리액션 치면 뭐 나올 겁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결국 인간은 과잉 반응을 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또 실러 교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허딩 비헤이버라고 해서 군집 현상. 그러니까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닥에 있는 정말 좋은 주식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테슬라를 딱 보러 가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뭔가 투자 의견을 이제 아주 초창기부터 딱 보고 바닥에서 이제 추천해 놓는단 말이야. 그럼 조금 지겨울 수는 있어 사실. 아직 시장이 세상이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부각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조금 빨리 이제 개보린이 알아보고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개보린 회원님도 사시고 또 옆에서 방송하고 그러면서 또 퍼지죠. 그럼 또 여의도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신문 기자들이 막 더 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오버 리액션 과정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 버는 건 딱 두 개예요. 이 오버 리액션 현상과 허딩 비헤이버 이것만 잘 심리를 이용하면
경제학과 행동, 인문사회와 관련된 철학을 같이 가져가면 여러분도 큰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진짜 이 말을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개보링이 짱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산 증식은 제가 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짤짤이나 혹은 뭐 어떤 일단 큰 돈 벌 뿐만 저한테 오시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는 이 친구가 짱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시죠? 그 네. 뭐 어쨌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도라는 컨셉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아, 컨셉이 아니라 진심이라니까. 네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대도의 길을 가고 있었어. 그렇죠. 이게 고전을 보면 볼수록 대도의 길밖에 없다는. 물론 주식 투자는 이 친구가 짱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 주에 미국에 가면 저희가 리딩 팀이는 아마 한 3주인가요? 한 달 정도는 좀 쉴 것 같은데. 저 없으면 쉬는군요. 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수요일 저녁 9시를 잊지 말아주시고. 수요일 저녁 9시. 제 회원님들 모두 개보링 TV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식 투자 이 친구 짱입니다. 제가 카카오 그 우리 카카오로 또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화 통화 한번 연결해서 오스틴의 현황 기억이 나네요.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가 분기 그 설명회에서 오스틴 그 공장 짓는 거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뭐 산책로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연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저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은 대나무 숲이라 저는 거기서 화장실 대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나무가 아니 대나무가 아니라 갈대숲이라. 그러니까 그 산책로에서 화장실을 가신다고. 정말 뉴스에 난리가 아닙니까? 산책로에 화장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산책로 만들고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비료 퇴비라고 퇴비 거기에 일조를 하신 거예요. 퇴비 대단합니다. 당신이 농사를 안 하나?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투자라고 계신 것 같아요. 농사 해봤어요? 테슬라에 투자라고. 저는 양평 농장에 있습니다. 친환경 퇴비로. 우리 지금 저기 회원분들 중에서 테슬라 주주분들 계신데 이거 그러게요. 테슬라가 수소에 적이 되는 건가? 여기 1,500, 1,600 슬라, 2,000 슬라, 3,000 슬라 바라보는 게 수소 경제 참 수소 경제 찬물을 끼얹어 지셨었는데 테슬라 오스틴 농장에는 또 다른 걸 끼얹고 오시네요. 네. 아니 퇴비라니까요. 네, 퇴비를 끼얹고 오시는데 대도의 길. 우리는 재산 증식의 길만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